당귀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농정해요 등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당귀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입춘 때 움속에서 자라는 당귀뿌리를 채취하여 3등분으로 썰어 따뜻한 꿀물에 넣고 잣을 띄워 마신다. 향이 맑고 맛이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입춘 때 움속에서 자라는 당귀뿌리를 채취하여 칼로 3등분으로 썬다. 2. 따뜻한 꿀물에 넣고 잣을 띄운다. 향이 맑고 맛이 좋다 되어 있고 칼이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제한기 1830년경이고요. 당귀차 만드는 방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입춘 때의 움은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어 겨울에 화초나 채소를 넣어두는 곳을 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춘 때의 움에서 기른 당귀줄기를 가져다가 칼로 3분가량으로 썰어 미지근한 꿀물에 넣고 잣을 띄워 마신다. 향기가 맑고 매우 맛있다 되었고요. 조리법 1. 당귀 줄기를 3푼 가량으로 썰어 미지근한 꿀물에 넣는다. 2.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